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제목은 함께 나눌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비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에덴을 떠나온 인간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왜 흩어짐을 면고자 할까요?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반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품에서 쫓겨난 후에 생명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아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이처럼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곳이지요. 이것은 복음을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인간이 쌓은 그 힘이 종국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소유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힘을 수유치 못하게 하려고 힘을 빼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은 여기에 반발을 하지요.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의 죄가 터져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로 모이고자 하고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봐도 그러하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주시니 일순간에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만 명이나 되는 하늘나라 백성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모임이 형성되어 일곱 집사를 세우고 교회 조직을 만들고 틀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큰 힘을 가진 집단이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일으켜서 모인 무리들을 다 틀어버리십니다. 결국 흩어짐으로 본다면 바벨탑 사건 같은 일이 재현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을까요? 이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란 떠나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함이지요. 물론
허투심 속에는 온 세상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은 힘을 갖게 되면 그 힘으로 반드시 복음을 가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흐트러 버리심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들어갔음에도 이 세상의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않고 내가 가야 할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알려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임은 성도의 신앙생활이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장막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라는 뜻을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의 장막생활을 하였듯이 성도들도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길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셔서 그 나라로 무사히 인도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기름 기둥이 앞서서 머물고 진칠 곳을 알려주고 떠날 것을 인도하였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의 가야할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만 모두나에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느끼고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가시와 담으로 막아놓고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단모섬의 요한처럼 죽음에 던져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란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해도 본성적 애로를 달래기 위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모이면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방패로 삼아 안주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자기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 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번이고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번번이 길이 막히고 말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로마에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바울의 이 한마디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의 애로움과 또한 복음을 가진 자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함은 자신이 깨달은 신령한 은사를 서로 나누고 싶어서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고 받은 은사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들을 통하여 알리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리감한 자로도 누군가에게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위로받고 사랑하지만 우리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에게 서로 나누고 위로도 받기를 원하죠. 이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지요. 자신도 복음을 전하면서도 지치고 고단하여 몸과 마음도 위로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애돔을 감지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가 나옵니다. 성경 속의 말씀이 나의 말씀, 나의 고백을 깨닫게 되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도 아프고 외롭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도 받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는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복음 속에서는 제사함의 기쁨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아픔도 있지요. 새 사람의 삶도 있지만 옛사람의 버려짐도 있습니다. 먼저 말씀과 같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기도 하고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눠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로마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신령한 은사가 곧 복음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죠. 이는 로마 교회 복음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미 로마 교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를 더욱 경고케 하기 위함입니다. 경고케 하기 위함이라는 말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아직 연약함을 알았기에 이 신령한 복음을 나누고자 하였겠죠.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 속에 담긴 풍성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속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나누어 그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은 이는 공고히 세우다, 굳건하게 다지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미 받은 것을 더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한다는 뜻이지요. 이는 로마 교회가 복음에 약하다는 말이 됩니다. 연약한 기반에 세워진 집처럼 복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깊이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는 거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로마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회심을 한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가 아닌 일반 신자들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이지요.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유대인들이었다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갈라디아 교회처럼 유대율법주의가 많이 섞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리적인 부분이 아주 미약했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를 보면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전반부 1장에서 12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율법의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난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장 후반부에는 믿음의 의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게 되어 있는가를 말해주는 삶의 부분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 안에는 그 당시의 교회를 어지럽혔던 두 이단 사상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잠입하여 어지럽혔던 유대 율법주의고 또 하나는 각 교회마다 독버섯처럼 퍼졌던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는 예수 믿기 플러스 율법 지킴으로 온전해진다는 사상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다 인간의 행함을 끼워넣는 사상이나 같지요.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무엇하기 위함이라고 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죠. 왜 교훈하고 책망합니까? 이는 인간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인간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주어졌죠. 사도들은 모두가 십자가에 의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들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지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율법이라는 행위 언약을 주지요. 왜 은혜 언약을 받은 자들에게 행위 언약을 줄까요? 이는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은혜 언약을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죠. 율법 지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고발하고 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대로 주어졌지요.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로써 구원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구약은 육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복음이지요.
구약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폭들이 차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이 다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나누어줄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나누어주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씀이죠. 바울은 신령한 은사라고 말씀하였어요. 은사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는 것이지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모두에게 동일한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에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말씀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럼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셨고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영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고 각종 방언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고 이 모든 은사는 한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이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만 진짜라고 말하며 싸우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사, 그것만 옳다 인정하고 내가 한 것만 인정, 상대가 받은 은사는 진짜로 보지 않고 그러한 행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파다,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은사들은 모두가 한 성령이 주셨습니다. 그 한 성령의 일하심은 어떤 정형화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는 교회를 향하게 되어 있죠. 이에서 벗어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짓의 영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부르심을
이분 한 지체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우리 몸의 지체로 비유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이고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팔이고 오장육부다른 것입니다. 온몸의 지체가 같은 것이 없듯이 하나님도 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 돌아보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의 다른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속에는 용서받았다는 것만 들어가지 않고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하나님의 감독으로 쓸 때 처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후반부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바울이 로마교회에 주고자 한 신령한 은사입니다. 곧 복음이란 말씀이죠.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복음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살아가는 것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안에 믿음도 있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는 삶도 있다는 것이지요. 신령한 은사라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복음 속에는 로마서 내용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도 있지만 참 감감나무에게 적부침에 당하여 의롭게 된 자들을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뜻으로 로마서 11장에서 적부침 이야기를 하고 난 후 12장부터는 성도의 삶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성령의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사로 산다고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